안녕하십니까. 낚시머신입니다. 통영 삼덕항에서 배를 타고 30-40분 남짓 거리에 있는 외초도라는 포인트거든요. 외초도 동쪽 끝발이라는 포인트인데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썰물 자리로 선장님이 내려주셨는데 오늘 썰물이 오전 12시경까지 오전 내내 썰물이거든요. 근데 약한 물, 새물때라서 그런지 아직 썰물이 제대로 힘을 받지 않고 겨울과 습한 습도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폭우가 내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돌돔얼굴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어렵사리 짬 시간을 내서 이렇게 당일 낚시로 나와봤는데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비. 비가. 어떻게 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도 바람은 많이 죽었네. 와, 아까는 폭우에 폭풍에 성대는 전혀 안 깨네. 망했네. 망했어. 물색 좋고 수온 좋고 물대상 물은 약하고 리유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왔다 헤헤. 살아있네. 50, 51.
통영 이시가리님이 초도에서 잡으신 돌똥 오자네요. 네, 맞아요. 통영 이시가리님이야. 기름이 꽉 차서 배뜨지에 아, 배에만 있는. 통영 이시가리님이 가이비님 안녕하세요 키키을. 깜짝 놀랄 정도야. 놀라울 정도로 살에 기름이 많아요. 오, 안 돼. 수리무사님이 시장 아줌에처럼 3초 안에 뜨야지. 수리무사님이 볼거리가 있지. 어우, 좋았어. 네? 그렇게 빨리 못 뜨지. 소통도 해야 되는데. 와, 역대급이다. 역대급이야, 기름. 와, 모진다. 모진다. 통영 이시가리님이 시장 아줌매들은 물에 쪼물탁거리가 식감이 별로죠. 와. 통영 이시가리님이 우아앙 만나겄다요. 수리무사님이 아찔 끼겄다 너무 뺏겼어 키을. 네, 너무 뺏겼다.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신기한. 수리무사님이 위에 껍질까지 붙었네. 봐봐요, 이 등살에 기름이 이게 살이 아니야, 기름이야. 보여? 기름 터지는 거? 등이잖아요, 이게 등. 기름 터지는 거 보여요? 예? 나 이런 거면 처음 봤다니까? 수리무사님이 돌리부유네 미쳐. 왜 늦게서 뭐 가이비님이 돌리부유 키키키키읗 이해했어요. 수리무사님이 기름 허허. 통영 이시가리님이 돌리부유 디귿디귿. 와, 이거 역대급 아닌가? 조회수 이거 한 10만원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놀랍다. 놀라워. 키즈나 칭칭일 님이 기름 많아야 매운탕이 맛있잖아요. 어, 죽이죠. 무조건 고기는 기름이 많아야 먹어야 돼. 수리무사님이 10만이면 하이타리하고 뜨야함. 수리무사님이 불가. 통영 이시가리님이 돌똥 오자는 몇 년 살았을까요? 한 20년이 살았을까요? 좋았어. 와, 기름. 가이비님이 이시가리 형님, 이 영상은 제가 살린 겁니다. 제가 와서 방송 안 끄고 하는 거예요. 수리무사님이 심한의 암놈인데. 끌 뻔했어, 방송. 기름 너무 많아서 좀 닦아내야 돼. 드림원님 어서오세요. 드림원님 어서오시죠. 어, 너무 좋은데? 손이 미끄러져, 기름 때문에. 장갑 끼고 해야 되나? 손님 어서오세요. 오, 너무 기름. 통영 이시가리님이 회도 육고기처럼 엄청 배든든. 가이비님이 키키키키. 뭐라고 해야 되지? 와, 뭐라고 해야 되죠? 식감이 좀 과하게 기름져가지고 생간 먹는 느낌? 가이비님이 마이크 달았으면 씻는 소리 오졌을 듯요. 밑에 확인하라님이 입속에 미끄러지면 입술 깨뭅니다. 뱃살. 아, 뱃살은 초장이다. 초보니까, 해초보니까.
아유, 코팅 터진다. 와, 되게 장난이다. 통영이 시가리님이 빨 나갈라요, 뱃살. 이거 회뜬 거 언제 다 정리하고 자지? 두 점이다! 두 점이야! 낚시유식님이 고생하셨어요. 낚시유식님이 히읗.